잤어. 10시부터 6시까지 잤어. 6시. 그러니까는 6시, 이거 8시간 잔 거. 8시간. 8시간 자고 그리고 또 푹 쉬고. 아, 어떻게 좀 술 많이 마셨구나. 또 못 받았고 뭐 자, 이제 뭐 하루 지나갔고 그랬으니까 별로 뭐 스피릿이 뭐 내가 욕 먹을 테니까는 끝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내가 이거 갖다가 잊어 먹을 수도 없고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영원히 빚받아가는 건데 영원히 이게 이렇게 얘기 계속 해야지. 야, 그 희한해. 기분이 나는 게 되게 희한해. 이거 하고 저쪽에 창문 저 바꿨다고 벌써 기분이 막 이것도 그런가? 이거 바꾸고 저거 했다고 벌써 아늑하다는 기분이 들어. 되게 희한해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 그냥 빵꾸 난 거를 완벽하지 않은 거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일단은 내 머리에서 빠진 거라고, 그지?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신경 쓰고 있던 거야. 계속 저쪽에 저것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완벽하잖아. 퍼펙트잖아. 퍼펙트이잖아. 저쪽도 퍼펙트이고. 그러니까는 내 머리에서 하나, 두 개, 세 개가 빠져버린 거야. 와. 근데 기분이 되게 희한해. 막 아늑하다. 아, 막 포근하다.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지금. 이야. 잠시 만약에 이 강아지 못 끊으신 척이네. 이거 지금 이 사람 CFC 이거 내가 잊어버리고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신경 써요. 신경 쓰인다. 잊어버려야지. 에이, 그냥 있으면은 씨발 영원히 불받아간다고? 희한해. 그 기분이 아늑하고 포근하고 완벽하고 뭐 그게 이제 벌레가 뭐 안 들어온다는 뭐 그런 기분이겠지. 그래서 무기가 못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벌레가 안 들어온다. 머리에서 빠졌겠지.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대체해 주면서 포근하고 안전하고 이런 기분이 들겠지. 빠진 거잖아. 신경 쓰이는 거 신경 쓰고 있었던 게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할 거 있으면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요즘 이상한데 뭐 좋게도 뭐 하얀 거 있으면 안 내도 저거 계속 틀어야 돼. 저거 되게 중요해. 팬이 되게 중요해. 팬. 아유. 손 좀 먹고. 다음에 뭐 미역국 먹을까? 지금 비 오고 있네. 비 오는데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잠시만. 방구 끼워야 돼, 방구. 왜냐면 방구를 술 마시기 때문에 방구 끼는 게 되게 중요해. 밥 먹을 때 오줌 싸는, 약간 술 먹을 때 오줌 싸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여자친구하고나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 방구 안 끼는 게 좋지. It's disgusting. 사진 올려놨네. 봤어? 올려놨다? 사진 집어넣었네. 집어넣었다? 되게 희한해요. 기분이 쿨한 게 그때리나요. 영원히 지옥 간다고? What? 근데 재밌지? 내가 얘기해주니까 재밌지? 왜 재밌는 것 같아? 그냥 재밌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넘버원이고, 내가 여러분도 하나님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봐. 누가 이거를 봐.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평범한 사람같이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유튜브에 숫자 안 올라가잖아. 안 올라가. 올라가면은 다 뽀록 나는데. 뭐다 이거 뭐하러 이거 해. 그거 올리면은 이거 이게 왜 55 million 올라가 있지? 말이 안 되지. 그냥 FBI 그거 갖다가 그거 속여야 되는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걸 하려면은. 근데 그게 만약에 55 million 다 올라가 봐. 오이씨, 다 볼라 더더 볼라 그러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FBI를 이해한다니까는. 이해한다니까는 지금 내가 뭐 알려줄 필요 없다. 알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FBI가 뭐안 알려주겠다.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 문제가 없는 줄 알아. 나도 조용히 살고 싶고 문제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 CFC가 불바다하니까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거라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오히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오히려 내 유튜브에 55 million이 넘버가 올라가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리고 막다볼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낫다 이거지. 그냥 뭐 내가 그렇게 뭐 골치가 아프고 하기 싫은 거 하더라도 불바다 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 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FBI가 하는 게 나쁜 짓이 아닌데, FBI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레이커파에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 같이 된 거라고. 속이는 것 같이 되는 거라고. 속이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넘버 올리지 마라. 그러지. 그 서브스크라이버 그 보는 거, 뷰 카운트를 올리지 마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왜냐면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바보같이 좀 속으니까는 나쁜 짓 하는 것 같이 돼버리잖아. 아닌데.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조용히 있고 싶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자전거 타고, 전기 자전거 타고, 공원에 가고, 코딱지만 아파트. 나는 그냥 웃겨. 여기 산다는 거 생각하면은 웃겨. 그냥 화도 안 나고 그냥 웃겨. 나는 웃기다 좀 이렇게. 근데 내가 그래도 뭐 했어? 내가 팬 디스커버 리디스커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
저 팬도 미스터 스컬 만들었고 또 많이 모여놨잖아. 온도 조절하는 거 하고 매트 전기 매트 쓰는 거 하고 텐트 쓰는 거 하고 많이 만들었잖아. 내가 캘리포니아 살때 에어컨 항상 틀었거든. 에어컨 항상 틀고 히터도 항상 틀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히터를 안 틀어. 안 틀더라고. 춥다고.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나는 그거 싫어가지고 맨날 에어컨 쓰고 히터 쓰고 그랬는데 많이 전기세 많이 나오더라고. 한 10년 전에 500불, 600불, 700불 나왔으니까는 많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근데 에어컨을 안 쓰고 내가 팬을 썼어야 돼. 팬을 썼어야 돼. 팬. 실링 팬이 달긴 달았는데 창문에다가 팬, 뒤창문에다가 뒤에다 팬 해가지고 팬을 썼어야 돼. 팬.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팬을 달아줬어야 돼. 그러면 시원하게 살았을 거라고. 팬은 저 전기 사도 안 나가거든. 어저께 담배를 6개 폈네. 6개 피면은 목이 달라. 아이고 언니는 이거를 씨발 큰걸 사가지고 조그만 거 살걸. 지금 벌써 썩고 있어 이거. 에이씨. 그럼 업적대비가 음식을 하나도 안 버려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나중에 돈 많으면은 내가 돈 많으면은 비싼 데 가서 먹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이거 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비싼 데 가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기분 내로 가는 거야. 기분 내로, 그지? 기분만 내로 서비스 받으러 기분 내로 가는 거야. 뭐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더 맛있게 할수 있으니까. 그러겠지. 놀러 가는 거야. 놀러. 뭐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 줄 알았는데 뭐하러. 나 지금은 김치찌개 내가 만들 줄 알고 된장찌개 만들 줄 알고 돼지 된장찌개 만들 줄 알고 다 만들 줄 아니까는 밖에 먹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없어. 내가 뭐 주말마다 돼지 등뼈 해장국 먹으러 가고 뭐 피자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 뭐야, 그럼 놀러 가는 거야.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려고 가는 거야. 뭐. 이거 봐, 이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이거 위에다가 이거 물 올려놨지. 물 올려놨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거 떨어질 수 있지. 그치? 이거 잘못 걸리면 이거 떨어질 수 있지. 이게 쓰레기라는 거야. 이게 쓰레기 짓이라는 거야. 쓰레기. 어? 이 사람이 이거 알고 했겠어? 모르고 했겠어? 그러니까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이 사람 머리는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 이게. 여기 지금 물 들어있잖아. 노란 물인가 뭔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 건드리면 이거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내 옷에 다 튕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쓰레기 짓이라는 거라고. 머리가 쓰레기라고. 그게 싫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다니까는. 모르게 한다니까는. 얄밉게 행동하고 바보같이 행동하고 또라이같이 행동한다니까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또라이고 얄밉고 바보 같다는 걸못 느끼지. 누가 얘기해줄 때까지는. 근데 얘기를 해줘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오히려 더 화내. 더 난리쳐. 그럼 상대하면 안 되지.
뭐 나는 이렇게 해놔도 나는 별로 뭐 상관 안 해. 왜냐면 나도 이런 짓할수 있거든. 이런 짓할수 있거든. 유선한테 별로 상관 안 해. 근데 저기 진짜 떨어져가지고 내 옷에 튕겼다 봐. 그럼 내가 저 사람 욕하게 되잖아. 이름을 올려놔가지고 참 튕겨가지고 욕하게 되잖아. 그거를 CFC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는 그런 거 아이디어를 낸다니까는 또라이 같처럼. 그게 뭐야? 그게 저주 받겠다는 거야? 불 받아 가겠다는 거라고. 그런 짓 하면서.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니까는 원래 얄밉고 얌체 같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신났지 뭐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자들 막 빤수 입은 거 보고 여자 보지 보고 남자들 막 얘기하는 거 듣고 막 예쁜 여자들 카메라 이거 무슨 카메라 이거 이 카메라 가지고 여자들 구경하고 엄청나게 재밌지. 왜냐면 자기 성격하고 딱 맞으니까는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이게 카메라 몰래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남의 일에 참견하고. 몰래 카메라 이렇게 보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 그만두지도 못하고 불 받아 간다고 지옥 간다 그러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마약하는 것 같처럼 막 미친 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섯 개 뺐다가 차이가 팍 나네. 잠자 참잘 잤어. 저거 또 어떻게 예쁘게 뭐할할 수가 없어. 예쁘게 할 수가 없어. 박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는데 누가 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